안녕하세요. 2018년 라이프 기빙 철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세미안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미안의 전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는 전도 은사자나 전문가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자 모두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막연함이나 두려움으로 전도를 시도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이 전도학교의 주인공입니다. 3주간의 짧지만 알찬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도구의 도움 없이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숨죽이며 지켜보는 이 익사이팅한 전도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수요 여성 예배가 시와 노래, 기도가 있는 인생이란 주제로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9주간 진행되는 향수 예배에 여성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방문하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을 위한 홈스테이 신청을 받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홈스테이를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목자 목녀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미안 새가족 환영회 및 제자학교 101이 다음 주일 4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세미안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과 아직 참여하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을 귀한 만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세미안 바이블스쿨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약속의 땅이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주일반은 오후 1시부터, 주중반은 목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전과 함께하는 복음학교가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113호 복음학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교회 예배 함께 드리기 이란교회 예배가 다음 주일 폴트월스 이란교회에서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부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6개월 이상의 드림키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미안 드림 성품 학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어린이라는 주제로 9월 16일 오후 1시 50분부터 12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